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교 수업 하루 만에 확진자가 나온 대구 농업 마이스트고가 폐쇄되자 교육당국이 긴급 방역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네, 대구의 모든 중고등학교 기숙사생들은 개학 전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경제적인 피해와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첫 소식 박정 기자입니다. 등교 수업 하루 만에 기숙사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농업 마이스터 고등학교. 다행히 다른 학생과 교직원 가운데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 수요일에는 고2, 한 주 뒤에는 1학년 학생들이 순차 개학하고 특히 50여 명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소할 예정이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소독을 다시 재차 전부 다 실시했고 입소하기 전에 전부 검사를 다 받은 후에 증상이 없는 경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대구교육청은 확진자가 나온 이 학교를 포함해 지역 모든 중고등학교의 기숙사생들이 입소 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대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은 18개 중고교 5,700여 명. 이 가운데 1,100여 명이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먼저 대구에 사는 기숙사생들은 자신의 집 주변 선별진료소나 해당 학교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비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로 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자신이 사는 곳에서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 절반을 지원하고 개학 전까지 학교가 있는 대구 시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바로 보건소로 인솔해가지고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숙사 입소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가령 서울에 사는 고2 학생이라면 검사비 절반을 부담하고 집 근처에서 검사를 받든지 아니면 개학인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대구로 와서 검사를 받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거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비로 대구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다 당장 고2는 닷새 뒤가 개학이어서 검사를 받고 입소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현실적인 불편함이 커서 현장의 혼란과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BC 박정입니다.